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몰래카메라 하고 도망치는 변태를 제가 사이코메트리를 한 후에 제인이가 제 뒤를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참 어색했어요. 이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감독님을 믿고 하긴 했지만 스스로가 좀 어색해하는 게 좀 느껴져서 그때가 좀 많이 기억이 남아요.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정말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어려웠던 장면들 그리고 편안하게 배우 선배님들과 웃으면서 막 장난치면서 연기했던 것들. 지수 묘를 찾아가서 꽃다발 놓고 지수랑 같이 찍은 스티커 사진을 딱 보면서 이제 대사를 치는데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아팠어요.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. 네, 드디어 저희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이 마지막 화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저도 이번 이 역할과 이 작품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많이 감동받고 위로받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어떠세요? 위로와 감동이 됐나요? 그동안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을 사랑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 역시도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런 것들을 받은 만큼 또 다음 작품, 다른 작품에서 또 베풀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그동안 제인이었습니다. 안녕. 고맙습니다. 안녕. 지금까지 인사드렸습니다.